빨리 하셔. 예. 맞아요. 네. 신랑 신부님. 저희 오늘 결혼해요, 저희. 네. 웬만한 신랑 신부. 축하합니다. 네. 축하드립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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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참 저희 오늘 뭐 이쪽도 한번 봐 주시죠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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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쪽도 한번 봐 주시죠. 네. 네. 너무 빨리 왔어요, 그렇죠? 네. 마땅한 스케줄이 없어서. 네. 정말 친하거나 네. 스케줄이 없거나 두 개 다입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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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어나시면 돼요 이제. 비 오시는데 저 우산 쓰세요. 머리 빠지니까요. 네. 감사합니다. 까지도 생각하고 있는데 안젤라가 좀 부담스러워서 많이 부담스럽습니다. 송일국 씨는 일단 이기고 싶습니다. 네네네. 셋 이상을 생각하고 있습니다. 일단은. 네네. 요즘 쌍둥이 뭐 선이 서준이도 너무 예쁘고 송일국 씨 가정도 너무 예쁘고 쌍둥이도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내 쌍둥이. 정성욱 씨. 연예인 최주 아닌가요? 내 쌍둥이? 매랑국 쪽으로 해서. 네, 네 알겠습니다. 예. 능력 되는 대로 예, 힘 닿는 데까지 한번 놔보겠습니다. 애국 한번 해보겠습니다. 선물을 받는데 야한 속옷이 굉장히 많습니다. 지금 현재 야한 속옷을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친구들이 선물을 잘해주셔서 한번 잘 사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한 달 동안은 속옷을 예, 예. 충분할 것 같습니다. 네, 많이 깜짝 놀랄만한 속옷들이 많더라고요. 그래서 제 친구들이 잘, 좀 미국인 네, 친구들이 다 미국인이어서 아메리칸 스타일의 속옷들이 많더라고요. 그래서 한국에서도 안 팔 것 같아요. 네네네. 여기서 사왔는지 첫날 밤에 잘 사용해보겠습니다. 네, 지금처럼 제가 하는 이런 행동들 보면서 많이 웃었으면 좋겠고 살다 보면 힘든 일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둘 다 이 방송계에 종사하고 있는데 굉장히 힘든 곳인 거 서로 잘 알고 있거든요. 힘들 때 서로 기대면서 서로 힘이 되어주는 부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